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7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가 송양 작가의 자전적 소설 멀리 있는 방 단편 소설입니다. 송양 작가는 1940년 전남 영광군 출신이며 1967년 투계를 창작과 비평에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창백한 소지식인들을 내세워 그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세계의 파멸에 대한 두려움과 부조리를 표현한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작에는 투계, 선생과 황태자, 지붕 위의 사진사 등이 있으며 1987년 제32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멀리 있는 방은 여기저기 떠돌며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어려운 사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매일 쉬고 잠자는 보금자리인 그 방안까지 절실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가치로운 공간인지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방 지연이 송영 하숙집 2층에서 베란다로 나와 옆 계단을 올라가면 평평한 슬라브 지붕이 나타난다. 그곳에 물론 사람이 있을 턱이 없는데 그 때문에 나는 그 장소를 유난히 좋아했다. 사람이 잘 오르지 않는 곳이지만 지붕에는 낡은 의자 두어 개가 늘 놓여 있어서 언제라도 거기 올라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여름 한낮에는 지붕은 가마솥처럼 뜨거웠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걸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이제 그토록 마음에 드는 장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도 하루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내가 겨우 두 달 만에 이 집을 떠난다고 하니 옆방 친구는 나더러 물었다. 드디어 외국 유학 가십니까? 부럽군요. 옆방 친구는 대학을 갓 나와 은행에 다니는 아주 얌전한 젊은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실소를 했다. 부럽다니 뭐가 부럽단 말인가? 부러운 건 내가 아니라 나다, 이 녀석아. 나야말로 내가 부럽다구. 그렇다고 사실대로 고백할 필요는 없었다. 내가 미소만 짓고 있자 은행원이 또 물었다. 어디 좋은데 일자리가 생기신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한턱 내십시오. 나는 이 말에 더욱 어이가 없었다. 한턱을 내라니. 지금 누구더러 한턱을 내라고 하는가. 하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니까 기분 좋은 말을 계속 찌꺼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아담한 하숙집을 두 달 만에 떠나는 이유는 돈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란 없다. 돈이 떨어져서 이곳에 하루도 더 머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런 내게 외국 유학을 떠나느냐는 둥 한턱을 내라는 둥 세상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내 입에서 시원한 대답이 나올 턱이 없는 것이다. 돈이 바닥이 났다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돈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 집에 들어올 때 내게는 오직 두 달분의 독방 하숙비에 해당하는 돈이 있었을 뿐이다. 그 돈으로 나는 두 달 동안의 왕자 같은 생활을 샀다. 그것은 마르셀 에이메이의 소설 생명제한에서 시민들이 생명의 카드를 구입하는 이야기와 흡사하다. 두 달의 왕자 같은 생활을 위해 돈을 몽땅 지불한 뒤 내게는 현금이라곤 남아있지 않았다. 따라서 내일 이곳을 떠나는 건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그러나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제 와서 다 틀린 일이지만 두 달분의 독방 하숙비에 해당하는 돈을 얻을 때 잡지 편집자는 말했다.
그동안에 글을 한 편 써내면 다시 선불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소. 뭐 두 달이면 슬슬 낮잠을 자더라도 소설 한 편은 써내게 되지 않겠소? 평론가이기도 한 잡지 편집자가 내 표정을 날카롭게 살폈다. 나는 아주 대범하게 말했다. 그야 그렇지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원고 끝내면 또 선불을 꼭 부탁합니다. 그건 너무 걱정 마시래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추진하겠다는 말이 책임진다는 말로 바뀌었다. 그만큼 내 얼굴에서 자신감을 읽은 탓이다. 자신감이 없어 하는 운동선수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그래서 나도 편집자에게 유감없이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두 달을 나는 허송해 버렸다. 성금을 몽땅 써버리고 그동안의 한 장의 원고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왕자 같은 생활을 마감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책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거기 놓여있는 철제 의자에 앉았다. 글을 쓰는 대신 나는 책을 읽었다. 지붕 위에 홀로 앉아 책을 읽는 일이 내겐 큰 즐거움이었다. 하긴 주머니가 비었으니 다른 도락을 견눈질할 여지는 없었다. 해가 시멘트 바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이처럼 뜨거울 때 이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책을 읽는 것도 별미라면 별미였다. 고행 가운데 진리와 만나는 옛 고승들의 희열이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책 속의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난 날, 비록 두 달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날의 행복과 가슴 즐거움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두 달이 내게는 마치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처럼 장구한 세월로 느껴졌다. 그만큼 행복했단 증거다. 그 이전의 내 생활은 이곳저곳을 주로 전전하는 뜨내기 생활이었다. 뜨내기란 고달프고 애처로운 것이다. 아무리 많은 꿈을 지니고 다녀도 뜨내기는 하루 지내기가 첫날 지내기만큼이나 힘들다. 두 달의 하숙 생활은 그런 뜨내기 생활과는 견줄 바가 아니었다. 두 달 동안 그 이전의 뜨내기 생활을 말끔히 잊어버렸다. 그런 생활은 없었기나 한 것처럼 눈앞에 하숙집 안주인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안주인은 뽀얀 두 뺨과 자비심이 가득한 눈빛을 지닌 서른 안팎의 여인이었다. 얼핏 보았으는 어느 부잣집의 팔자서 온 며느리처럼 보였다. 하긴 한때는 그런 입장이었는지 모른다. 젊고 배우처럼 매끈하게 생긴 남편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놀았다. 얼마 전까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동네 당구장이나 기원에 나가서 주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는 기분 좋을 만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젊은 안주인은 하숙업의 프로가 아니었다. 그래서 영업에는 서투르지만 대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친절하며 자상했다. 이 집에는 가정부를 따로 두지 않고 모든 일을 안주인 혼자 도맡아 해냈다. 하숙생이 고작 세 사람뿐이어서 다른 일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밥상을 가져올 때 안주인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언제나 방문을 가만히 두드려 조용하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게 사뿐사뿐 복도나 베란다를 걸어 다녔다. 이쪽에서 문을 열어주면 밥상을 방 안에 들여놓은 뒤 안주인은 상냥하게 말하곤 했다. 맛있게 잡수세요. 그런 뒤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발소리를 내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그런 때 나는 내가 이 집에서 귀빈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하숙비가 너무 싼 게 아닌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식사를 끝내면 나는 슬리퍼를 끌고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거나 지붕으로 올라가서 책을 읽곤 했다. 옆방의 은행원이나 은행원 옆방의 대학생은 이처럼 풍요적이고 한가로운 생활을 즐기는 나를 무척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내가 생명의 카드를 한 장 남김없이 모두 써버린 딱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턱이 없었다. 나는 물론 은행원이나 대학생이 한없이 부러웠다. 그들은 이 아늑한 궁전에서 그들이 원할 때까지는 귀빈 대접을 받으며 지낼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록 형 집행을 기다리는 기결수이긴 하나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우리들은 서로 상대방을 부러워한 셈이다. 만약 어떤 재벌이 나타나서 나를 이곳에 더 머물게 해준다면 나는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자비심을 노래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꼭 재벌이 아니라도 이 정도의 적선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제 끼니도 못 찾아 먹는 어린 고아들도 많은데 사지가 멀쩡한 나 같은 장정의 풍요 생활을 위해 적선할 눈먼 재벌이 있을리 만무했다. 다음 날 나는 어김없이 형 집행을 받았다. 짐은 미리 쌓아두었다. 이부자리는 주인집에서 빌려 사용했고 책상은 그 방에 본래부터 있던 것을 사용했었다. 그 책상은 전에 그 방에 있는 사람이 떠나면서 버린 물건이었다. 그래서 따로 들고 나갈 짐다운 짐은 없는 셈이었다. 이 점은 몸을 가볍게 운신하기 위해서는 이로운 점이었다. 나는 책 몇 권, 쓰지 않은 원고 뭉치 하나를 들고 대낮에 그 집에서 나왔다. 원고 뭉치는 다만 내게 딸린 짐이란 것밖에는 별다른 의미도 가치도 없는 물건이었다. 내가 문 밖으로 나오자 자비로운 눈빛을 지닌 안주인이 나를 배웅하려고 허둥지둥 문 밖까지 쫓아 나왔다. 내가 잘못 보았는지는 몰라도 그녀의 눈자의 부근에 물기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안주인은 그동안 나를 무척 양질의 식객으로 여겨왔음이 분명했다. 수다를 떨지도 않고 조정을 부리지도 않고 소란 떨며 번질나게 바깥 출입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조용히 지붕 위에 올라가 책이나 읽는 손님, 이만큼 조용하고 명상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동안 소설 한 편만 써냈던들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냐. 소설 한 편 쓴다는 것은 우주 하나를 창조하는 일만큼이나 힘든 일 아닌가. 나는 차마 누님 같고 연인 같은 안소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집을 사서 가신다니 말릴 수도 없네요.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 집에 더 계셔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집을 한 채 사서 옮긴다는 말은 며칠 전 안주인에게 방을 비우겠다는 통고를 했을 때 즉흥적으로 내가 꾸며낸 말이다. 안주인은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저도 무척 서운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 지냈어요. 가시더라도 틈날 때 종종 놀러오세요. 우리 바깥 양반도 무척 서운해하던데. 물론 놀러와야죠.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끝내고 나는 빨리 돌아섰다. 머뭇거린다고 사태가 바뀌는 건 아니었다. 더구나 작별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이 자비로운 여인의 얼굴을 오래 마주대하고 있다는 건 큰 고역이었다. 나는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햇살이 황금빛처럼 눈부셨다. 더위 탓인지 행인들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자동차들은 빈번하게 차도를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거기 서서 잠시 행방을 궁리했다.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금방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줄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머리를 쥐어짰어도 떠오르지 않던 것이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떠오를 일 만무한 것이다. 나는 우선 가까운 어느 가게에 딸려있는 공중전화로 다가갔다. 잡지 편집사에게 내가 그 하숙집을 떠난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는 이따금 하숙집으로 전화를 걸어오곤 했었다. 작업의 진척 상황을 알고 싶기 때문이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종적을 감춘다면 나는 달아난 채무자가 될 것이다. 비록 행선지를 알릴 수는 없어도 내가 그 집을 떠났다는 것은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드디어 끝냈군. 오늘쯤 연락이 올 줄 알고 있었어. 지금 어디 있어? 그 집입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편집자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잠시 잠을 둔 다음 천천히 말했다. 그게 아니고 그 집에서 오늘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전화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아직 원고를 못 썼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시작도 못했나요? 네. 참 딱하군. 도대체 두 달 동안이나 뭐하고 지냈어요? 알 수가 없군요. 그래, 그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실 거요? 우리하고 연락을 취해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전화하는 겁니다. 원고가 되면 즉시 연락을 하시오. 가실 때는 있어요? 연구 중이에요. 연락은 취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소. 나는 공중전화 옆을 떠났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쓰려고 했던 소설은 방에 관한 것이었다. 돈도 없고 땅도 없는 어느 무주택자가 도시 변두리의 산동네 빈터에 방을 짓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제목도 줄거리를 끌어가는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을 짓는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것만으로는 소설이 될 것 같지 않았다. 물론 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순환을 겪는다. 동사무소 감시원들은 무허가 건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환을 겪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은 너무 단조롭고 상투적이었다. 비록 무허가 일망정 인간이 방을 만드는 데는 뭔가 다른 꿈이 있을 것이다. 다만 잠을 자는 장소를 얻기 위해 방을 만들지는 않는 것이다. 아니다. 잠을 자기 위한 장소를 얻기 위해 오직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방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도 있다. 내가 쓰려고 한 소설도 사실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너무 상투적임에 틀림없다. 거기에 뭔가 꿈을 가미해야 한다. 그래야 소설이 비로소 생명을 얻고 숨을 쉬게 될 것이다. 그 꿈이 찾아지지 않았다. 뭔가 분명 있을 텐데 아직 그 꿈이 찾아지지 않았다. 나는 이문동을 나와서 동대문으로 향하는 큰 길까지 왔다. 거기 서서 꽤 오랫동안 지나가는 차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나는 급할 것이 없었다. 시간은 많은 셈이었다. 내게 유일하게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일 것이다. 나는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왕자 같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거리의 미아가 되었으므로 새 환경에 적응하자면 얼마간 시간이 필요했다. 한참 서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있던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문동에서 동대문까지 먼 길을 걸었다. 다음에는 동대문에서 방향을 바꿔 청량리역까지 걸었다. 그런 뒤에 다시 청량리역에서 동대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뜨겁던 열기도 천천히 거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걷고 있는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미래의 불안이었다. 불안이 머릿속을 흐르는 사이사이로 나는 무주택자의 방에 관해 그 방이 지닌 꿈에 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래도 역시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아니, 이거 선배님 아니세요? 땅바닥을 보고 걷고 있는데 누가 앞을 가로막았다. 눈을 들어 앞을 막아쓴 얼굴을 보니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없었다. 실례지만 누구시더라? 아이고 선배님도 참 딱하시네. 허긴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요? 워낙 오래전이라. 재작년에 호남선 기차관에서 같은 좌석에 앉아있던 차일석이를 그래 모르시겠습니까? 차일석은 행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들었다. 차일석 씨,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마다요. 내 정신 좀 봐. 지금 선배님께서는 어디를 가시고 계십니까? 멀리서부터 저는 선배님을 알아보았는데 무슨 생각에 굉장히 골몰하면서 걸어오시더군요. 무얼 그리 열심히 생각하십니까? 아, 아무것도 아니요. 뭐 혼자 산보 좀 하고 있달까? 마침 시간이 좀 남아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어? 차일석은 내가 다니던 학교 10년 후배였다. 네, 원래는 지난번 졸업인데 1년 끊어가지고 아직도입니다. 참, 말씀 낮추세요. 10년이나 선배님이신데 시간이 있으시다니까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저랑 다방에 가서 차나 한잔 하시지요.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고맙군. 그런데 자네가 모처럼 차를 마시자고 하는데 좀 야박한 말이지만 그 차 마실 돈 내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많은 돈은 필요치 않네. 사실은 내가 지금 어디를 좀 가야 하는데 마침 차비가 떨어졌다고. 이거야 원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처지도 아니고. 키는 작고 체구는 단단하며 얼굴은 동안의 차일석이 내 말에 잠시 어리둥절한 것 같았는데 그는 곧 침착한 표정을 회복하고 내게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차도 마시고 제가 차비도 따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은 있으시겠죠? 이렇게 되어 나는 차일석과 다방으로 들어갔다. 다방에서는 먼저 지난번 우리가 호남선 기차에서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했다. 그때 차일석이 삶은 계란 한 꾸러미를 사서 먹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게 삶은 계란 한 개를 권하며 우리는 서로 알게 되었고 대학 선후배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회상했다. 차일석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삶은 계란을 특히 좋아합니다. 안전자리에서 삶은 계란 20개쯤은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죠. 식성이 대단한데? 나는 건성으로 대꾸했다. 이따위 시시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다가 차일석이 내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듯 갑자기 엉뚱한 말을 물었다. 아까 가신다던 것이 대관절 어딥니까? 그건 왜 묻나? 오랜만에 친구나 만나볼까 하고 친구 찾아가는 길이었지. 그 친구가 어디 있는데요? 자네 맞지 형사처럼 꼬치꼬치 묻는군. 서교동에 그 친구네 집이 있어. 거길 가던 길이야. 서교동까지 여기서 걸어가실 생각이었다고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걸어갈 생각이었네. 가다가 자네 같은 후배라도 만나면 차비도 얻을지 누가 아나? 그 친구를 오늘 꼭 만나보셔야겠습니까? 아니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닐세. 그런데 왜 그걸 묻나 자네? 꼭 거기 안 가셔도 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제가 묵고 있는 하숙집으로 가시면 어떨까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랑 같이 방을 쓰는 친구가 사실은 열렬한 문학 청년이란 말입니다. 선배님 얘기를 언젠가 했더니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던데요. 법과 대학에 다니는데 시골 부모님들은 고시 준비하는 줄 알고 보약이다 책값이다 하고 뻔질나게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 친구 고시 같은 것은 잊어먹은 지 오래되었고 밤샘에 가며 소설 쓴답시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선배님께서 가서 정신 좀 차리라고 충고를 해주시면
그 부모님들을 위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 친구가 썼다는 소설을 읽어보았더니 하품만 나오고 뭐가 뭔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딱한 친구지요. 참 딱한 친구지요. 차일석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이 말이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처럼 내 귀에 아프게 들렸다. 이 녀석은 보기보다 영악한 녀석이고 이 녀석 앞에서 어슬프게 굴었다간 큰 망신 당하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긴 이미 나는 차일석에게 어슬픈 짓을 저지른 뒤였다. 차비를 꿔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차일석의 계산은 그러니까 문학 청년인 자기 친구에게 나의 딱한 모습을 전시함으로써 그 친구의 문학에 대한 열성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도 때로는 이용 가치가 있구나 하고 나는 감탄했다. 자네는 그럼 나더러 악역을 맡아달란 말이지. 그게 어디 악역입니까?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가망도 없는 녀석이 밤낮 원고지와 씨름하고 있으니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잘만 하면 판검사가 되어 부모님 호강시키고 국가의 동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녀석인데 말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 법한 논리였다. 하긴 내가 가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일단 효과는 있을 거야. 자네도 바로 그 점을 계산하고 있을 거고. 아니, 말씀 안 해도 효과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하셔야죠. 내 이 꼬락서니를 보면 그 친구가 당장 마음을 고쳐먹을 게 아닌가. 허구한 날 하는 일도 없이, 갈 것도 없이, 오라는 사람도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 대학 후배에게 끌려온 내 꼴을 보면 그 친구 아마 소설 따위는 당장 단념하게 될 거야. 만약 나를 보고도 다시 소설을 쓰겠다고 한다면 그건 예산 일이 아니지. 아니, 방금 친구에게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갈 곳이 없다고 하세요? 이렇게 되었으니 실토하지. 그건 농담이야. 나 오늘 하숙비가 떨어져 거리로 나왔네. 당장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네. 이제부터 풍찬 노숙이란 말 그대로를 실천할 예정이지. 어디서 원고 써달라고 해서 성금 받아다가 다 까먹고는 원고는 못 쓰고 나온 거야. 그럼 더욱 잘 되었지 뭡니까? 여기서 시간 보낼 것도 없네요. 저희 둘이 쓰는 방이 꽤 높습니다. 잠자리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건 알겠는데 거기서 나 원고 좀 쓸 수 있을까? 아, 그거야 우리 둘이 학교 가고 나면 종일 방 비우겠다. 책상 있겠다. 사방이 조용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낮에는 선배님 혼자 마음대로 방을 쓰세요.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풀린 셈이었다. 나는 차일석을 따라 휘경동에 있는 그의 하숙방으로 갔다. 두 사람이 묵고 있는 하숙방은 차일석의 말과는 딴판으로 좁고 냄새도 심했다. 책상 두 개를 놓고 사람 셋이 앉으니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나는 불현듯 내가 그날 아침까지 몸담고 있었던 이문동의 그 쾌적한 방이 그리웠다. 이 방은 주위 환경이나 내부 조건이나 이문동의 그 궁궐에 비길 처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차일석의 친구라는 법학도 겸 문학도는 어딘지 나사가 풀린 사람처럼 침착한 데가 없고 목소리는 마치 확성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를 더 당혹시킨 것은 그 무렵 하숙가에 유행하던 포크게임 열풍이 이 좁고 냄새나는 방에까지 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다른 방 학생들까지 차일석의 방으로 포크게임을 하려고 몰려들었다. 나는 포크게임을 할 줄 모를 뿐 아니라 돈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다. 또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다. 학생들이 자정이 훨씬 지날 때까지 소리소리 질러대며
그 방에서 포커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졌지만 내 몸을 누일 자리는 없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졸음과 싸우며 왕자님들의 포커게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낮에 방을 비워준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늘 방에 머물렀다. 학교에서는 날마다 수업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결강이 많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몇 번 들었다. 어쩌다 방을 비울 때가 있었다. 나는 소설 한 편을 써내면 이문동의 그 궁궐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 꿈에 이끌려 나는 책상 앞으로 가서 자세를 고쳐잡고 앉아보곤 했다. 어디서 시작할까? 무주택자가 산동네로 올라가서 빈 땅을 찾아내고 집을 짓기 시작한다. 거기까지 써나가다 갑자기 길이 막혔다. 이 대목에서 길이 막힐 줄은 미리 예상했던 일이다. 방을 만드는데 그 방은 무언가 인간의 꿈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잠만 자기 위해 방을 만든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상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 꿈이 무엇일까? 그게 머리에서 금방 떠오를 것 같다가도 종적을 감춰버리곤 했다. 그 실마리만 찾게 되면 나는 이문동의 궁궐로 보란듯이 복귀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다. 그 실마리를 쫓다가 시간을 모두 허비해 버린다. 정적이 머물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아 왕자님들의 떠들썩한 입장으로 끝나버린다. 그리고 내가 정작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다. 그 열광적인 문학도가 어느 날 깊은 밤에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쉬어진 문제의 작품을 내 앞에 내어놓고 내게 일독을 요구한 것이다. 이제 내가 악역을 할 차례였다. 사실 이 역할은 이미 내가 여기 올 때부터 약속된 역할이었다. 다만 포크게임 열풍에 밀려 얼마 동안 유예되었을 뿐이었다. 이 역할은 내가 여기서 식객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대가이기도 했다.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문제의 작품은 200자 원고지 300장에 해당하는 길고 긴 역작이었다. 차일석의 친구이자 문학도인 유기만구는 이 작품을 불과 일주일 만에 단숨에 써냈다고 자랑삼아 말했다. 제목은 도전이었다. 나는 졸음을 참아가며 도전을 가까스로 읽어냈다. 일주일 만에 써냈다니 놀랍군. 그렇게 글이 잘 써지나? 작품을 읽은 뒤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유기만에게 물었다. 그거야 발동이 걸리기만 하면 써는 건 문제가 아니죠. 영감이 떠오르느냐가 문제지. 어떻습니까? 소감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유기만이 자신 있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처럼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야 그래야지. 그런데 좀 난해하군.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냥꾼이 호랑이와 맞서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역시 그 상태로 끝나는 것 아닌가? 공포감을 극복한다는 얘기인지 적대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인지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장면도 단조롭지만 문장도 어지럽군.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 데가 많아. 하, 소설을 너무 모르시는군. 유기만은 얼굴을 붉히며 노골적으로 나를 비아냥거렸다. 아니, 소설을 모른다기보다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니체의 초인주의에서 주제를 따왔어요. 니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니체를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쉽게 이해가 가게끔 써야 소설이 되지 않을까? 니체에서 주제를 따왔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그럼 소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야 단언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애매한 건 질색입니다.
내가 보기엔 소설로서는 좀 그런 것 같군. 소설은 먼저 이야기가. 대화가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실망했어요. 일석이는 선생님을 대단하게 평가하던데 하긴 녀석은 문학에는 깡통이니까요. 미안하군. 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자네 작품을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한번 다시 보여보게나. 뭐 학교 교수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 흥, 교수들이 뭘 알아요? 요기만은 화가 나서 원고를 들고 걷는 방으로 건너가 버렸다. 이튿 날 요기만이 학교에 간 사이 길 떠날 차비를 마치고 있는데 마침 차일석이 들어왔다. 길 떠날 차비래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뿐 따로 꾸릴 짐 같은 건 없었다. 이거 봐. 자네가 친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군. 역시 예산 일이 아니었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친구 작품을 보았지. 그래, 어땠어요? 잘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켰다. 이런 친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효과가 없을걸? 부모님께 알려서 병원 치료를 받는 수밖에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 저도 짐작은 했지만 설마 했는데요. 나는 가겠네. 이제 내 역할은 필요 없게 되었어. 괜히 자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원고 뭉치를 들고 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자일석이 얼마간 당황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다. 선배님, 지금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또 행방을 물었다. 글쎄, 서교동 친구에게나 가볼까 하는데. 나는 또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고 갈 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차일석이 무언가를 내 호주머니 속에 재빨리 집어넣었다. 돈이었다. 많은 돈은 아니고 겨우 서교동까지 두어 번 왕복할 수 있는 교통비였다. 차일석과 작별을 하고 나는 큰 길로 나왔다. 일주일을 나는 차일석의 하숙방에서 묵은 셈이었다. 내가 만약 니체의 숭배자였더라면 나는 그 냄새나는 방에서 좀 더 오래 머물렀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때는 니체의 숭배자가 아니었다는 게 도리어 다행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 냄새나는 방에서 나온 일이 후련했던 것이다. 큰 길로 나온 뒤 나는 다시 동대문 쪽으로 걸었다. 나는 동대문을 지나 계속해서 걸어갔다.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문득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와 있었다. 주위에는 좋은 2층 양옥들이 즐비했다.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식의 필요를 느끼고 조용한 골목으로 찾아들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다리는 많이 지쳐 있었고 정신도 아득했다. 나는 약간 경사진 골목의 돌계단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벌써 오후가 기울고 있었다. 해가 눈앞의 키 큰 은행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 은행나무는 파란색 2층 양옥의 울타리 안에 서 있었는데 무척 오래된 고목이었다.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양옥의 2층 베란다가 보이고 베란다 저쪽으로 유난히 큰 유리창이 보였다. 나는 그 창이 2층 방에 달린 창이라고 생각했다. 그 창에서는 일대의 주택가를 조망할 수 있었다. 유난히 큰 창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렇게 큰 창이 있는 방에서 글을 쓴다면 글이 한층 잘 써질 건 분명해. 바로 저 2층 방을 얼마 동안 빌릴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러나 스스로 공상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만약 집주인에게 방을 빌려달라고 말한다면 주인은 나를 미치광이로 여길 것이다. 나는 2층의 큰 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때 무언가 빠르게 머리를 스쳐갔다. 그렇다.
유난히 큰 창, 바로 이것이다. 나는 드디어 소설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큰 창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그러나 가난뱅이에게도 커다란 창이 필요한 것이다. 창은 자유와 꿈으로 가는 통로이다. 창을 통해 마음껏 숨을 쉬고 꿈의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다. 나는 종이에 대충 이런 내용을 빨리 적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이제 장소만 있다면 무주택자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계단에서 일어서서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주머니에 한 잔의 차값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내가 나온 골목은 청구동 주택가 골목이었다. 조용한 다방을 찾아 들어가고 싶지만 돈이 너무 아까웠다. 찾아보면 이 도시에도 공짜로 제공되는 조용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인도를 걷고 있는데 어느 교회 정문이 나타났다. 문기동의 장로교회라는 동판이 붙어 있었는데 뜻밖의 건물이 크고 교회당 구역이 넓었다. 넓은 교회당 마당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엇에 이끌리듯 교회당 마당으로 들어갔다. 입구 정면에는 교회 본관 건물이 있고 왼쪽에도 제법 규모가 큰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친교회관이거나 교육회관으로 쓰이는 것 같았다. 이 부속 건물의 앞 계단이 유난히 내 눈길을 끌었다. 대리석으로 된 계단은 경사가 완만하고 면적이 넓었다. 누가 회방만 놓지 않는다면 집필 장소로 더할 나위 없이 제격이었다. 나는 대리석 계단 위에 원고지를 펼쳐놓고 거기 엎드려 그 무주택자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혼자 산동네로 올라가서 이었고 빈 땅을 찾아낸다. 그는 방 하나를 짓기 시작하는데 창을 지나치게 크게 만든다. 이것이 소설의 골자였다. 동직원이 와서 창을 작게 개조하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 남자는 그러나 고집을 꺾지 않고 최초의 설계도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 결국 방은 철거되고 만다. 이야기는 순조롭게 풀려갔다. 실마리를 찾아낸 덕분이었다. 친교회관의 대리석 계단은 내가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글을 썼는데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장소였다. 나는 기쁨으로 가슴이 떨렸다. 매일 이곳으로 와서 글을 쓰리라.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면 교회당 마당 한쪽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잡지 편집자에게 전화를 하리라. 그런 뒤에 임운동의 그 공전으로 복귀하리라. 어두워지면 나는 일단 교회당을 떠났다가 다음날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다. 나는 쾌적한 기분으로 무주택자의 이야기를 써나갔다. 그런데 역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었다. 계단 위에 엎드려 원고지를 메꾸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냉랭하고 야밀찬 여인의 소리였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흐름한 검정색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 여인이 빗자루를 든 채 눈앞에 서 있었다. 얼굴 표정도 싸늘했고 눈빛도 싸늘했다. 뭘 하다니 이런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아, 이 교회에 계십니까? 나는 대답 대신 엉뚱한 걸 물었다. 여기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어디서 오셨죠? 네, 저 미안합니다. 지나가다가 이곳이 마음에 들어 잠시 들어왔을 뿐입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여긴 아무나 들어와서 쉬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청소를 하니까 나가주세요. 빨리요. 네, 알았습니다. 나가시오 뭐. 소설은 벽을 세우는 데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아직 초반을 못 벗어난 셈이었다. 벽을 세운 다음에는 거대한 창틀을 끼워 넣어야 한다. 이 부분이 소설의 핵심이었다. 이 핵심을 빨리 쓰고 싶었는데 그만 쫓겨나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원고지를 조섬조섬 주워 모아 종이봉투에 넣고 일어서서 그 교회당을 나왔다. 빌어먹을 여편네 같은 일하고 그게 어디 자기 교회당인가? 하나님의 양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어디로 갈까? 막상 거리로 나왔으나 갈 곳이 막연했다. 원고 쓸 장소도 있어야겠지만 당장 잠을 잘 곳도 구해야 할 형편이었다. 해는 벌써 서산을 넘어갔고 어둠이 거리에 깔리기 시작했다. 나는 약수동 로타리로 걸어갔다. 로타리에서 한강 쪽으로 가는 길은 풍치도 좋은 편이고 사람이나 자동차 왕래도 뜸한 편이었다. 옛날 이 부근에서 산책을 자주 했기 때문에 나는 지리를 잘 알았다. 그 길을 한가하게 걷고 있는데 오른쪽 주택가 골목 입구에 조그만 여관 간판들이 삐죽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여관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여인숙이나 다름없는 싸구려 숙박업소들이었다. 내겐 그 볼품없는 간판들이 그렇게 다정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저 간판들 중의 어느 한 집에서 나는 부득이 신세를 서야 할 것이다. 나는 이미 그 점을 충분히 예감하고 있었다. 동명여관이란 입간판이 곧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간판에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여관은 기역자형의 작은 기와집인데 큰 길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무척 조용했다. 게다가 제법 마당도 넓었고 담장을 따라 늘어서 있는 싸구려 관상수 몇 그루가 은은한 정취마저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금방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여관 입구 문간방에 혼자 앉아 집을 지키던 여인이 작은 유리창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무슨 일로 오셨지요? 나는 공연히 죄 지은 사람처럼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아, 네. 방을 좀 빌릴까 하고요. 방 있어요. 며칠이나 계실 건데? 사람 좋게 생긴 중년 여인이 나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이런 때는 어물거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솔직 대담하게 나가는 게 이롭다는 것을 나는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중요한 고비일수록 솔직 대담해지는 게 상책인 것이다. 나는 문간방 마루에 덜썩 주저앉았다. 아주머니, 나는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머님께 언언 한 가지 드려야겠는데 괜찮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여인이 생각보다 느긋하고 태연하게 대꾸했다. 하긴 싸구려 숙박업을 해오며 사람을 좀 많이 겪어보았을까. 어지간히 미친놈이 아니면 누구나 고스란히 상대를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닌가. 사실은 제가 지금 무슨 일을 끝내야 하는데 이 일을 끝내면 돈이 나옵니다. 이틀이나 늦어도 사흘 정도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숙박비를 외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틀이나 사흘 그동안만 참아주시면 틀림없이 지불하겠습니다. 아이고, 외상은 싫어요. 빈방 그대로 뒀으면 뒀지. 외상 손님은 안 받아요. 내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외상 손님 덜컥덜컥 받았다가 돈 떼인 게 얼만데. 외상은 안 받아. 말은 이렇지만 표정은 여전히 부드럽고 느긋했다. 나는 이 정도면 반응이 좋은 셈이라고 생각했다. 아주머니, 내가 그까지 돈 몇 푼 떼먹고 달아날 놈처럼 보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못 믿는 게 큰 병이라니까.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내가 심하게 비분 관계하는 태도로 나가자 여주인이 도리어 당황했다. 전 그러시다면 그럼 방을 쓰세요. 약속만 지킨다면 그야 왜 방을 못 드리겠어요? 우리 집은 맨날 손님이 없어가지고 방을 놀리고 있는데. 전화 있어요? 전화는 없어요. 저기 길 건너에 가시면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놈의 전화는 놓는다 놓는다 하면서 여태 못 놓고 있지 뭐예요? 전화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손님도 숱해요. 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 자주 할 일도 없고 딱 한 번 쓸 일이 있으니까요. 여수인의 안내를 받아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하다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책상 대용으로 여주인이 밥상을 빌려주었다. 원고지와 만년필 그리고 밥상 준비는 이제 완료된 셈이었다. 물론 독방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가장 감격적인 사실이었다. 방은 작았지만 혼자 사용하기에는 넉넉했고 그런대로 방이 깨끗했다. 이문동의 궁전이 문득 떠올랐다. 그 궁전에서 독방을 사용해 본 뒤로 오랜만에 독방을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그 궁전과 다른 점은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돈은 바닥이 났고 나는 아예 며칠 동안 극기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 원고를 메꾸면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먹는 일은 그 자체가 고역이며 시간 낭비인 것이다. 나는 전부터 단식을 하면서 글을 쓸 수만 있다면 공복 상태가 창작에는 가장 이상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것을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를 만난 셈이었다. 첫날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을 잤다. 이튿날 오후부터 나는 다시 그 무주택자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주인 여자는 종일 나를 내버려 두었고 그 여관에는 종일 한 사람의 손님도 찾아들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는 축복이었다. 사흘 동안 나는 원고지를 메꿔 나갔다. 공복 때문인지 진전이 얼마간 느렸다. 그것도 하나의 새 사실을 알게 된 셈이었다. 나흘 만에 이었고 탈진 상태가 찾아와서 원고지 한 장 쓰기가 천리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었다. 주인 여자가 처음으로 방을 기웃거렸다. 염려 마세요. 일은 거의 끝났으니까. 내가 냉수라도 한 잔 드릴까? 고맙습니다. 이제 곧 끝낼 참입니다. 주인 여자가 냉수 한 사발을 가져왔다. 그것을 마시고 힘을 얻어 마지막 장면을 써 내려갔다.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이야기를 단축시켰다. 숙박비 관계로 너무 이야기를 오래 끌어나갈 형편이 아니었다. 사흘 만에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벌써 나흘이 지나버린 것이다.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되면 사람 좋은 여주인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둘러 이야기를 끝마쳤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맞은편 벽을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았다. 벽의 격자 무늬가 눈앞에서 봄날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렸다. 내가 방금 끝낸 작품이 정말 돈이 되어 돌아올지 혹은 휴지로 전락할지 왠지 자신이 없었다. 쓰는 동안에는 그런 불안은 전혀 없었는데 막상 끝을 내고 나서 까닭없이 헛수고를 한 것 같은 의구심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이제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와 신발을 신고 공중전화가 있는 큰 길로 나갔다. 나는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고를 끝냈다고요? 아이고, 큰일 해냈수다. 지금 이리로 가지고 오겠소? 내가 지금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거기가 어디요?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리다.
나는 여관의 위치를 자세히 편집자에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노을해지며 심한 현기증이 나를 강타했다. 나는 벽에 몸을 기대고 하늘을 다시 쳐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푸른 하늘이었다.